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방향관리 이렇게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법을 채라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획의 계층화와 관련되는 정책, 절차, 규칙이 상용기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더 알아보게 보시면 정책, 절차, 규칙, 계획의 대표적인 예들이 나왔으니까 이건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획의 일반적인 과정, 그 다음에 구체화 과정인데요. 자, 일반적인 과정에서 1, 2, 3 보세요. 목표 설정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런데 예측은 2, 3번에는 다 뒤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기본 전제가 앞에가 나오면 예측이 앞으로 나온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의 구체화 과정 81페이지 이 순서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하고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 있는지 탐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행하고 피드백하는 이 단계를 머스트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가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도 보시면, 자, 사회적 윤리 규범에 적합한지 다 보셔야 되겠고, 또, 아까 목표가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되겠죠. 실행 가능해야 되죠. 뭐, 이런 형태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황 분석을 하셔야 되죠.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의 차이점 고려하셔서 상황 분석해야 되고 대안을 탐색해야 돼요. 자,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효율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합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법적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비용 편익, 비용 효과 이거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자, 비용 효과, 비용 편익 그러면 이게 인풋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돈이죠. 화폐로 되는 것이야. 인풋. 그런데 나오는 건 아웃풋이에요. 그런데 편익은 효과로 나오는 것이 이 돈이죠. 그다음 효과가 아니라 편익은 화폐 돈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 편익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외래 병원에서 외래 리모델링 많이 하는 병원들 많죠. 오래된 병원들. 왜 너무 병원이 외부 환경이 병원 외래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면 신설 병원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환자들 다 뺏겨요. 그러니까 기존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외래부터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외래를 리모델링해서 외래 환자들이 많아져서 수익이 얼마 났다. 라고 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그래서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전부 돈으로 계산, 화폐로 계산되는 게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은 얘는 화폐가 아닌 거. 이게 비용 효과 분석.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이제 막 번아웃돼 가지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막 지쳐 있는 게 보여. 그래서 간호사들을 좀 동기부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호부에서 간호사들을 1년 동안 그러니까 전 간호사 등을 2박 3일 뭐 1년 동안 사이클 돌려서 뭐라 그러나 교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픈하고 나서 몇 년 되니까 다들 지친 거야.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없어지고 오픈할 때는 되게 밝고 막 화사하고 생기가 발랄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들 지친 거야.